예, 이번에는 저 서한지구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일 서한지구 서부도시 타르쿠미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경찰 3명이 팔레스타인 테러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서부 도시 타르쿠미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제 루트 35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에서 이스라엘 검문소 원래 그게 검문소 있는 자리인데 이제 순찰 차량에서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이 이제 사망을 했죠. 거기가 이제 서한지구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 쪽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범인은 잡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헤브론으로 도전을 하죠. 사고 치고서 바로 헤브론 도전하는데 테러 용의자는 31살 남성의 아이드너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무하마드 알 아스와드너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이력이 재밌습니다. PA 보안군 근무 경력이 있고요. 파타 정당, 그러니까 PA의 집권당이 파타 정당이거든요. 하마스와 다른 정당이죠. 그렇죠. 저 여기 하마스는 저 가자지구 있고 지금 서한지구입니다. 네. 서한지구. 서한지구에 이제 PA 당국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국의 집권 세력이 파타 정당인데 그 정당의 무장당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PA 보안군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총기 난사하고 이제 도망가서 이제 결국에 IDF한테 이제 사살을 했죠. 추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서한지구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서한지구에서 테러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게 유압 갈란트 그 국방장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벵글 장관이 이제 일성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가자지구가 하랑 이제 저기 북부 국경 헤즈볼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서한지구 약간 등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테러 계속 발생하는데 하나의 무슨 치안 소요로 이렇게 우리가 격화시켜서 이스라엘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갈란트 국방장관이 IDF 장관이 검문소를 개발 원래 이 자리 아까 말씀하신 그 분기점 있지 않습니까? 국도 35번 루트 35번 분기점에 검문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타르쿠미아라는 그 도시에서 팔레스타인 거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길이거든요. 여기를 딱 차단을 해가지고 검문 검사를 해서 테러범을 색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없앴어요.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어허, 이런... 검문소를 로드블록을 개방을 해본 거예요. 왜 갈란트 국방장이 왜 팔레스타인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야. 이동의 자유를 자꾸 제약하지 말아라. 미국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왜 자꾸 이동의 자유 기본권을 자꾸 제약하느냐. 그래서 그걸 개방을 한 거예요. 갈란트 국방장관이. 근데 현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근데 문제의 검문소 근데 그 이동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군이 그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에요. 경찰도 죽고 여기서 주기적인 테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민이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니까 갈란트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그 자유가 이스라엘 국민의 자유 생명보다 더 높냐라면서 성토하고 있고 소믈리치 재무장관도 역시 가세를 한 거예요. 그 안보 수뇌부들이 자꾸 검문소를 개방하니까 서한지구에 자꾸 테러가 들끓는다. 이거 같은 안일한 대처가 지난 10월 7일 학사 같은 사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서한지구 역시 안전하지 않다면서 안보 수뇌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면 보호해줄수록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 국방장관이 모른다라는 것도 참 답답한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알면서 하는 것이죠. 자, 10월 7일 작년에 10월 7일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두 국가 해법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군 안보 이스라엘 군 안보 안보 수뇌부 특히 IDF하고 신베트의 이 수뇌부 지도국 그 수뇌부들이 은밀하게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밀하게 두 국가 해법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그게 이번에 발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서한지구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그 IDF와 이제 국내 방첩을 담당한 게 신베트지 않습니까? 그 보안부대인데 우리도 지금 기무사 같은 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국가 해법을 은밀하게 추진 중에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서한지구에서 이제 하마스 계열의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PIJ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테러범은 신속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신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료 전말 조사를 다 올리는데 유독 PA 집권당이 파타 정당과 관련된 테러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를 합니다. 그 ISA 신베트에서는
그 왜 그러냐면 파타 정당 내 무장정파인 알 악사 여단이 있는데 이들 알 악사 여단 출신들은 현재 PA 보안군으로도 활약하고 있고 대부분 미국 특수부대, 미 군사 고문단으로부터 특수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장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미국이 테러 세력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계속 소환지구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테러범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 하마스가 저지른 잘못, PIJ가 한 거, 그건 보도가 잘 돼요. 근데 이 파타 정당 소속 당원들이 이제 테러를 저지르면은 그게 이제 보도가 안 되고 보도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언론 매체를 감시하는 이스라엘 이제 매체가 감시 매체가 있는데 PMW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가 있어요. 여기서 보도한 게 뭐냐면 파타 정당의 공식 대변인이 한 발언을 인용 보도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파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서한 지구의 순교자의 63에서 65%는 모두 파타당의 그 무장 정파 알악사 여단 소속이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악사 여단 소속은 대부분 피해 보안군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순교자라고 뭐라고 하면 테러범이에요. 그 테러범의 63에서 65%는 다 파타 당원이고 이제 이게 PA 당국의 어떤 집권당 세력인데 그 IDF라고 ISN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누락합니다. 그리고 유대 소리라는 이제 탐사 정보 전문 매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서한지구 내 테러를 감시하는 매체인데요. 그러니까 파타 정당과 서한지구 테러 연관성을 이제 보도를 하면은 보도 통제를 해요. 전화 와가지고 이거 지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보도하지 마세요라고. 엄청난 사찰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자지구 이 하마스 전쟁의 그 통치 방 그 사후 통치 방안 출구 전략이 뭐냐면 이국가 해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마스한테 통치권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피해 당국이 이제 너네들과 가자지구도 같이 통치해라라고 이런 건데 이국가 해법이 되려면 이제 파타도 같은 테러범을 저지른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후 통치 담론이 붕괴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초기에서 주장한 것도 그렇고 군 안보 수뇌부가 그러면 출구 전략이 뭐냐고 자꾸 네트냐후를 압박하고 있어요. 전후 통치 방안이 뭐냐, 데이 애프터 전략이 뭐냐. 그게 이제 이국가 해법인데 이국가 해법의 그 가장 수권 세력이라는 피해 당국도 같이 테러를 저지른다는 보도가 이미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위상이 깎이죠. 피해 당국과 파타 당의 유산이 깎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베트는 피해 위상 제고를 위해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이제 그 뭐냐 파타 당의 홍보 대행 업체를 하는 거예요. 야 완전 그래서 코미디네 코미디. 자국민한테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PA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게 전후 통치 방안이다라면서. 심리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국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보도 통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온 거죠. 그 서한지구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뉴스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 뭐 이스라엘 지역에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서한지구 안에도 들어갔다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 꼭 검문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검문소에서 그 검문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외국인이 타고 오는 차례도 뭐 예외 없이 무조건 아주 다 내리게 해서 아주 샅샅이 뒤지고 올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근데 어떨 때는 검문소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태도가 약간 좀 해이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뭐 콜라 마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 그냥 잘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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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저는 편한데 편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야,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 그 서한지구 안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